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다 준비를 마치고 본집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추석 연휴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회사에서 브이로그를 찍어오라고 시켜서 네. 이렇게 또 찍게 됐는데요. 아, 참. 이런 건 참 언제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아주 여기 누가 이렇게 쥐를 또 파먹었는데, 좀 짧게 잘라봤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제 파주로 갈 예정이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잠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마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짐을 싸고 출발을 할 겁니다. 딱 가가지고, 본집에 또 가서 저의 일상과 또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도 지금 올라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밥 먹는 것도 한번 찍어보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본집에 가야 되니까 여기서 끊고, 네. 이따가 또 찍을 수 있을 때 찍을게요, 여러분. 네. 안녕. 짜잔. 여러분, 드디어 저의 본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파주고요. 자, 저희 집 앞마당입니다. 짠. 얘 엄마가 다 손수 가꾸신 꽃들과, 이건 뭐지? 네, 이거 뭔지 모르겠고요. 이쁘게 잘 꾸몄죠, 그래도. 네. 이 테라스도 이렇게 있고.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자, 저의 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여기 보시면 이, 오, 지코 선배님 사인 거 일루전 프레젠테 이렇게 사인 CD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컴퓨터를 또 구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컴퓨터 오늘 또 함께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기계식이라 했는데 기계식이 아니네. 그리고 이제 저의 방을 소개해드리면요, 사실 제 방이 여기인데 저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저희 짐은 다 저희 자취방에 있고요. 제 방에는 이상한 어떤 기계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네, 여기 아주 조그만 방이 이제 저희 방이고요. 청소기도 있네요. 네, 여기 에어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아, 게임을 해볼까? 네? 이야. 또, 오, 겁나 빠르고. 민석아. 예. 얼른 와, 잠깐만. 예, 아, 컴퓨터 방금 켰는데. 컴퓨터 방금 켰는데. 오, 컴퓨터 왜 이렇게 빠르냐? 와, 역시
진짜 컴퓨터는 다르구만. 리그 오브 레전드. 또 이게 새로운 컴퓨터에 또 롤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배틀그라운드도 이제 돌아가는 컴퓨터입니다. 와 진짜 겁나 빠르다. 와 이거지. 제가 컴퓨터 전에 있던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시 새 컴퓨터는 좋구나. 아 근데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네. 아, 안주치를 내면 이모 집에 이모. 이모? 와 집밥 너무 오랜만이다. 맛있는 고기. 젓갈만 갖다 줬잖아. 자, 맛있는 점심, 늦은 점심을 먹고 오도록 할게요. 나도 찍으라. 좋아하다. 삼촌도 찍어요? 네. 삼촌이라 그래. 이거 올라가요 삼촌? 좋아했어 올라. 매수 엄청 올라. 막 외국에서. 아 이게 브이로그여가지고. 브이로그? 네. 그건 뭔데? 그냥 약간 일상을 담는 듯한. 페이스북 그런 거예요? 페이스북은 아니고요. 그 이제 그냥 하루 일과를 담는 거예요. 우리 잘했다. 아 충분하다. 어서 많이 먹는다. 무슨 뭐한 거 많이. 자. 어 그거 진짜 아주 좋다. 네 여러분 이제 제사를 다 끝마치고 저는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이라 얼굴이 많이 부었죠? 네 어땠나요? 저의 일상 추석 일상 브이로그. 네. 뭔가 처음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편집자님이 네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잘 편집해 주시라 믿고 열심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뭔가 제 자취방에 계속 있다가 본집에 오니까 시끌벅적하고 되게 좋네요. 네 혼자 있으면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집밥도 먹어가지고 든든하고 아주 알찬 그런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따 또 갈 때 이제 올라갈 때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저의 지금 모습은 쌩얼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저의 생얼을
공개인가요? 아마 첫 공개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머리도 너무 제가 이번에 좀 짧게 쓸만한 해달라고 해가지고 되게 저의 모습이 어색합니다 지금. 지금 네 머리도 좀 어색하고 생얼도 생얼에다가 그래서 살짝 어두운 데로 왔어요 일부러. 여기 밝네. 네. 저는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오도록 할게요. 자, 아버님, 이거 자, 이거 너무 꼬실 밥이 없네. 이거 먹어야 돼. 이건 안 드실래? 안녕. 아빠 얼굴 안 나왔어. 응? 안녕. 이제 집으로 이만. 여러분, 전 이제 가요. 추석,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아빠도 인사해요.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이도의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짠!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떤가요? 곧 일본에서 투어가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했었어야 됐는데 여러분들이 제 장발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장발을 한동안 좀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키고자 계속 고집을 했는데 이번에 일본 공연을 가면은 거기 물론 스태프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또 머리 손질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긴 머리가 손질이 어렵기 때문에 머리를 좀 오랜만에 한 얼마만이죠? 거의 약 1년 만에 머리를 이렇게 좀 커트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머리 염색도 집에서 셀프로 했어요. 잘 됐죠? 아하. 아, 오늘 제가 브이로그를 뭘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추석에 특별한 것들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다음 주에 영상 촬영 기준 다음 주에 이제 일본에 출국을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 할 솔로 스테이지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까 해서 지금 연습하러 나왔습니다. 네, 연습을 하러 나왔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솔로 스테이지를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카이 선배님의 이랑 그다음에 DPR 이한님의 No Blueberries라는 노래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을 일본 투어 공연에서 라이브 공연에서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 아직 카이 선배님의 무대를 지금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에서 무대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시죠. Let's go! 제가 지금 이거 거울 모드로 바꿔놓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렁이 있어. 여기 지렁이 있어서 이쪽은
가면 안 되겠다. 오 마이 갓, 살아있어. 도망가. 근데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좀 어려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스텝도 이거 턴부터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안무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여기를 중점으로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여유 있게 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연습할 때 꼭 뭔가 비니든 뭐 캡이든 모자를 좀 써야 연습에 집중이 좀 잘 된 타입이어서 비니를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뭔가 제가 항상 연습할 때 모자를 꼭 쓰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뭔가 이렇게 이쁘려고 쓴다기보다는 뭔가 머리를 무언가가 착 감싸고 있어야 뭔가 연습이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자를 준비를 했고요. 연습 좀 할게요, 여러분. 좀 연습 좀 할게요, 진지하게. 붙여둔 주머니 어느새 네가 내 세상을 가진 걸. You make me feel so 숨을 내쉬고 better like 경계를 넘어서 like 내 품에 널 안아 like.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그냥 잠깐 쉴 겸 그냥 토크 하자면은 저는 뭔가 춤을 특히 이제 카피할 때 스텝을 먼저 카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발이 움직여줘야지 그 위에 이제 손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스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연습할 때 먼저 스텝을 마스터하고 이제 그 위에 뭔가 뭐 이렇게 손으로 하는 춤들을 연습을 하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후, 한 번 했는데 땀이 이렇게 난다고? 와우. Let's go. Let's go.
사랑 항상 나의 속 툭 툭 툭 툭 넘어설라 뚜 경계를 넘어설라 이뚜 집에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희도의 야외 연습 영상 브이로그 네 이렇게 촬영했는데 오늘 끝이 났고 지금 제가 안무 연습을 일단 오늘 할당치를 다 해가지고 카피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래도 부르면서 라이브 연습하는 거를 이제 내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아마 10월 중순 정도 됐을 텐데 저는 아마 일본 도쿄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저희 BIG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일본 투어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